다음에 그럼 내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읽는데 여기서 선생님도 교과서의 CD를 보면 이 문장 단위로 교과서 문장 단위로도 있고 한 페이지 단위로 그 소리 파일이 보통 있어요. 저는 애들한테 이걸 주고서 소리 내어서 원어민과 같은 속도로 읽어라 하는 걸 수행 평가를 줬어요. 원어민 그러면 왜 옵션이라는 게 그래요. 단어 틀리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원어민 정도의 수준으로 빨리 읽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뇌과학 때문에 애들이 뭔가를 빨리 읽으려고 하면 암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내어 읽기는 하반 애들만 좋아하냐 이거 실은 상반 애들이 좋아합니다. 요즘 애들은 교과서 본문을 암기해야만 왠지 그 수업을 잘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못된 학원 선생님들이 본문 외우라고 그렇게 애들 탁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아까 이티 성수에 대해서 이티 20을 해가셔서 같이 가서 칠판 예, 칠판 대신 쓰는 블루보드라고 여기 칠판 대신 쓰는 블루보드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180입니다. et.com/et21/180/180 하시면 여기 칠판 오른쪽에 칠판을 제가 쓰는 칠판입니다. 이런 칠판이다. 네, 이 칠판 여기 있어요. 네, 저는 굳이 표시를 화이트보드가 있긴 한데 화이트보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다 써요. 그러면 기록도 되고 다음번에는 더 업데이트 되고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거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 하면 반전되는 색깔이 지금처럼 노란 색깔이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선생님들 자기소개 선생님들 자기소개 다섯 문장만 해보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그리고 My name is Mo, My nickname is Mo 이렇게 다섯 문장 뭐든지 줄을 바꿔서 한 문장씩을 바꿔서 다섯 문장을 이게 지금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다섯 문제인가? 제가 선생님들께 신비로운 수행 평가를 알려드릴게요. 거기까지 자기 소개까지 다섯 문제를 여기 됐습니다. 이렇게 드랙을 하셔서 엘리베이터 게임이라는 게임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펴 눌러서 문자열을 펴로 눌러보세요. 교과서 본문이 좀 길 때 그걸 일일이 펴 안에다 넣는 게 버거 귀찮죠? 한꺼번에 넣는 방법입니다. 문자열을 펴로 누르시면 긴 문자열이 하나씩 다다다다다닥 들어갑니다. 문자열을 펴 네, 눌러보세요. 문자열을 펴고 길어도 문자열 저는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안 써요. 왜? 저 상태에서 문자열을 펴로 놓으면 펴로 딱 들죠? 특별 선택이라면 노란색으로 반전되죠? 파워포인트 못지 않습니다. 문자열을 펴로 자동으로 넣고 F5를 넣어볼게요. 이것까지는 아주 사소하지만 또 필요해요. 자, 안 되신 선생님 옆에 선생님 여쭤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Let me introduce부터 I love my job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Kim Si. I live in Gangnam. I like swimming. I love my job. 지금 뭐 아주 천천히 읽었더니 9초 걸렸네요. 9초 걸렸어요? 그러면 9초 안에 이걸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수행 만점이 되는 거예요. 9초 안에 읽으면, 근데 지금 뭐 많이 느리게 읽었지만, 자, 그러면, 이경민 선생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9초 안에 읽으시면, 네. 그리고 저 자리에 어떤 애가 앉았나? 엄청 활발한 그분이 계시잖아요. 걔는 숙제를 면제해줘요. 왜냐? 이거 하다 보면 제일 학습 효과가 큰 애가 쟤예요. 계속 이게 싱크를 해야, 싱크를 해야 되잖아. 그죠? 자, 갑니다. 이때 이제, 요즘 다이소에 가시면 주방 타이머가 나와 있어요. 주방 타이머를 딱 재놓는 거야. 해놓고. 근데 정말 사소한 소품이지만, 그거 하나가 수업 분위기를 반전시켜요. 왜? 그 시간에 안 되면 삐리릭삐리릭 울리고 그게 굉장히 애들은 짜릿짜릿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책에다 쓰지 마세요. 책 가져가면 다시 보지도 않아. 한글 파일에다가 다이소 타이머 이렇게 쓰세요. 그래야 다음에 강의하러 가실 때 PCT 그리고 타이머를 하나 사가지고 상품으로 쓰시는 거야. 저는 무슨 상품이 쓰냐? 애들한테 대박난 상품이 카카오 스티커예요. 애들 엄청 좋아했어요. 처음에 마중물 역할로 좋아 리드 얼라우드 소리 내어 읽는 인증서를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스티커가 있으니까 처음이니까 처음 애들은 낯설 때는 당황하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선물이 있으면 되게 큰 유인이 돼요. 자, 선생님, 9초입니다. 그러면, 네, 요 안에 9초가 많이 있는. 레디, 고!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Casey. I love learning. I like swimming. I love nature. Wow. 6초 걸렸어요. 오. 어떤 노래 드릴까요? 뭐 칭찬해 드립니다. 이거 드릴까? 애들이 이거 사실은 한 개만 띄워줘도 좋아요. 인증서야. 리더 라우드 인증서에서 스티커 하나만 딱 띄워줘도 엄청 좋아져요. 이건 상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경미 선생님. 이경미 선생님에게 특권을 드립니다. 어떤 특권이야? 첫 번째 줄에 있는 한 단어를 지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지울까요? 오케이, 인트로듀스. 저 뒤에서 누가 대신했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아이는 이렇게 두 번째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마이크를 어떻게 해주시죠? 자, 이제, 마이크가. 이런 마이크 없잖아요. 근데 지하철에서 전 두리번 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지하철 휴대폰 기기판인데 뭐 마이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웃긴다고. 이거 좀 줘보시라고. 근데 뭐 현찰로 25,000원이야. 마이크 경쟁 마이크. 그러면 이거를 얘한테 주면 그죠? 그러면 마이크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어떤 차이냐? 얘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선생님이 쓰는 마이크보다 이 아이가 발표할 때 하면 이 아이의 발음을 다 듣잖아.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게 다 외워지는 게 점점. 자, 9초입니다. 오케이? Ready, go!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Kitsi. I live in Kamen. I like swimming. I love my job. 와우, 5초! 와우! 네, 그러면 또 한 장을 드리고. 자, 선생님, 뭘 어떤 단어, 저 뒤로 넘겨주세요. 어떤 단어 찍을까요? 닉네임. 닉네임. 오, 잘한다. 이렇게 부르면 네, 좋아. 좋아. 이게 점점 게임이 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전부 다 빈칸인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바로죠? 마이크? 바로죠? 이 칠판 때문에. 그러니까 상반애들이 공부를 다 외웠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My name is Kim, 신들 복도에 그러고 다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애들이 이거 보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엘리베이터 게임이다. 너무 신나는 거야. 특히 어떤 애들이 이 수업을 좋아하냐? 산만한 반 애들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문과의 양반들. 고등학교 2학년 문과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이분에게 박수 좀 주세요. 이분들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에요. 2학년 문과 애들이 정열적이에요. 준법성이 낮아요. 근데 그 성격이야. 그거를 뭐 그래서 가장 좀 더 줘야 돼. 자, 다음 선생님 ready go. 오, 오케이. 점점 빨라져. 자, 뭘 지울까요? 방문. 잔인한 여자들. 이렇게 어려운 거 지금 어떡하지? 자, 오케이. 그 옆에. 시간 이따 줄게, 쉴 때. 시간 효과. 레디, 고! Okay, 8초. 네, 충분히. 자, 어떤 단어 줄까? Like. Like. 그 뒤에 선생님. 네. 레디. 고! Okay. 지금 다섯 명의 학생이 읽었죠. 그러면
30명이 읽으면 빈칸이 무려 30개가 돼. 그러면 근데 대중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인관계 지능이 낮은 애들.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 집에 집에서 읽어서 카톡으로 올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아주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근데 더 웃기는 거, 카톡으로 올리는 거는 여기서 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챌린지예요. 왜? 다른 애들이 다 듣잖아. 반복해서. 자기가 실수한 것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라고. 그러면 이걸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 교과서 시험 범위가 보통 본문이 한 단어는 세 쪽이죠. 세 쪽. 두 단어는 여섯 쪽. 그거를 읽기를 다 시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두 단원이 되면 리더라도 수익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쪽별로 여섯 쪽을 합니다. 두 단원. 왜냐?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주사위. 그래서 맨 첫, 1번이 나오면 맨 첫 쪽을 읽어요. 2번이 나오면 둘째 쪽, 3번이 나오면 셋째 쪽. 그러니까 던져서 자기 스스로 운명을 선택하자. 요것의 매력이 뭐냐? 애가 무슨 발을 뭐 지가 던져서 지가 결정했기 때문에 긴 게 나오면 와 이러고 짧은 게 나오면 와 이러고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이런 거 못 보셨지? 아, 이런 거 다 교사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돼요. 이런 거. 근데 교실에 딱딱한 주사위 있어봐. 던지면 따라서 소리 나잖아. 신경 쓰이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제가 창신동 왕구 상가 갔다 왔다는 거 얘기 들으셨나요? 톡방에? 톡방에. 저의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가 다 창신동에서 나와요. 강릉에도 왕구에서 마이크 어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진짜 웃기는 거, 여기에 반주가 돼. 미쳤지. 놀라운 세상에. 여기 밑에 USB 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봤어. 어떻게 되나?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넣는 거. 그렇고서 뮤직이랑. 뮤직 플레이 모드. 여기 위에 재생 단추가 있어요, 위에. Affair. Affair. 아침에 됐었는데 여기다가 반주를 여기 반주 MP3를 넣으면 이제 반주 들어간 상태로 할 수 있다. 요건 좀 에코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에코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두 개를 샀어요. 방학 때 투자해요. 이게 영어가 공부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지금 놀이가 됐다. 어느 날 갑자기 두 개만 사면. 자. 요거는 마이크고요. 그리고 그러면 애들 리더라고 시키고 제가 영상 페어워크 스피킹 파트 같으면 둘이서 하잖아요. 둘은 녹화를 그냥 해버려. 근데 애들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안 될까요? 아 모자이크? 선생님 거기 기술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걸 잔뜩 사온 거예요. 안경, 모자, 심지어 만토까지. 그리고 드디어 창신동에 갔더니 이렇게 이걸 팔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하
이 학기설은 끝났다. 페어워크 할 때, 페어워크 할 때 각자 죽을 겁니다. 네, 네가 하고. 자, 골라. 음성변조 골라. 안경도 골라. 안경도 여기 10개가 될까요? 자, 선생님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아, 자, 모자 이렇게 쳐서 한번. 모자 이렇게 쳐서 한번. 여기 모자 이렇게 쳐서. 자, 두 분 나오세요, 여기. 출연료 있어요. 그냥 여기서, 여기 서시고, 어디서 서서 리더 라우드 수행을 하는 거야. 이쪽을 보시. 이쪽을, 여기 치판, 이쪽 선생님, 이쪽으로. 약간 옆으로. 역사 나오네, 역사. 오케이. 됐습니다. 조금 앞으로. 뭐? 갑니다. 아, 네. 그럼 공부. 그러면 애들의 심리인데요. 애들은 막 다 해봐요. 그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날로 먹지, 뭐. 이렇게 살아야 돼. 교사가 바쁘면 안 돼. 애들이 바빠야지. 안 그래요? 갑니다. 그러면 A, B, A, B, A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A, B, A, B, A. 리허설도 있어. 갑니다. 5초 내에 됩니다. Ready, go! I live in Gangneung. I love swim. 땡! 시간초가! 그러면 얘네들은 시간초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들어가라. 자, 이거는 제가 상품으로 드릴게요. 그렇게 안 비싸. 네, 파트 전문점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들이 하는 역할극을 페이스북에 올려주고 또 유튜브에 올리니까 이게 애들이 더 이상 영어가 심각해지지 않아요. 그 애들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주면 하교길에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그 보고서 그럼 나는 날로 먹는 거지. 그거 보는 것 자체가 공부잖아요. 저는 계속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재밌으면 하겠죠. 1급 정교사의 자존심. 졸리면 난 자다. 아니에요? 자,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이쪽 거 구경하시고, 이쪽 거는 한 장씩 가져가시고. 여기는 제가 쓰는 미니 학습지예요. 한 장씩 가져가시고.